조금 찍어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많이 넘겨버려요. 이래야 크림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 안에 이제 바짝 엎은 탄산 같은 게 크림 사이에 껴있으면 톡톡톡톡 터져버려요. 거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요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소교동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삿포로식 양갈비 전문점 1세대 하면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정말 근본 있는 업장인데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이치류 홍대 본점입니다. 이치류가 징기스칸 삿포로식 양갈비 전문으로는 거의 1세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말 국내에 그 수많은 양갈비 집들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 거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느낌 자체가 어떤 그런 고깃집 느낌이라기보다는 일식 형태의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하면서도 되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참고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백김치하고 고추 피클 나오고 파 다져져 있는 양념 그리고 완두콩 나오고요. 다음 마지막 간장 소스까지. 아, 끝났다. 저희가 조미료 진짜 거짓말은 그 조미료 안 들어가. 단맛도 거의 없고 너무 좋아요. 와, 동치미에 들어가 있을 정도의 그 새콤한 산미가 있어서 양고기랑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메뉴판 설명해드리면 여기 양고기가 이렇게 쫙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먹으면 좋다고 이렇게 설명해주십니다. 가격대는 지금 100g당 한 2만원대 정도 하는데 가격대가 옛날보다는 확실히 오르긴 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의 이유도 있고 인건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불 나왔는데 야, 이게 이제 약간 삿포로식 양갈비 불판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1인분씩 주문했고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생설치살이 덩어리지게끔 이렇게 형태로 나오는데 요것도 좀 모습 자체가 좀 재밌습니다. 생등심 예전에 양이난데에서도 먹어봤는데 그 윗등심 쪽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쪽 이제 뼈가 붙어있는 숄더랙 그 옆에 프렌치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고기 자체가 굉장히 육색도 진하고 맛있어 보이고요. 그 냉장 중에서도 뭐 항공직송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어떻게 받으시는 건가요? 배로 급하면은 항공으로. 네. 아 그렇잖아. 양 살치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결이 한쪽 방향으로 쫙쫙쫙 가져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지방이 적은 부위다 보니까 지방으로 좀 코팅을 하면서 같이 구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쇠그릴이다 보니까 마이야우도 되게 강하게 나고 그러면서 수창도 같이 머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딱 괜찮네. 이 정도죠. 자체 가지고 있는 육향이 있어요. 담백한 맛이 있다가 육즙이 딱 터지면서 양고기 향이 쫙 터지거든요. 그 향이 되게 매력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좀 적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가볍게 먹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하고 같이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 되게 자극적이고 달달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짭조름하면서도 그 간장의 감칠맛만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아요. 위에다가 내기시오. 자, 이렇게 한번 먹어. 전체적으로 단맛을 많이 안 쓰시고 산미하고 짠맛 정도만 하니까 같이 먹었을 때 물리지도 않고 술 한잔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의 그 살치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얀색 도화지 같아가지고 그 기본에 충실한 맛만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 내가 마치 커스텀을 하는 것 마냥 여러 가지의 조화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찍어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많이 넘겨버려요. 이래야 크림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 맥주는 크림이 진짜 가장 맛있습니다. 크림 봐봐. 이거 무슨 라떼, 라떼 올려져 있는 것 마냥.
진짜 깔끔하다. 아, 이 거품의 중요성이 여기서 느껴지네. 맥주의 그 톡 쏘는 맛은 아래쪽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중간에 그 톡 쏘는 맛을 좀 중화시켜주는 게 이 크리미한 거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 밸런스가 딱 맞아졌을 때 굉장한 그 만족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길이 너무 맛있다. 지금 구워주시는 부위가 이제 양의 중심인데 새우살이 보이는 예, 그 중심이네요. 야, 저도 아마 진짜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서버분들께서 살짝 핏기 있을 정도로 잘 구워주시거든요. 양고기도 마찬가지로 소고기와 비슷한 그런 적색육이기 때문에 예전서부터 살짝 덜 익혀 먹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죽인다. 아, 한 입에 먹으니까 완전 입에서 그냥 부위 하나를 먹고 있는데 새우살하고 알등심 쪽이 있다 보니까 씹을 때 그 식감 두 개가 다르거든요. 씹으면은 육즙하고 지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장점이 부담감이 없습니다. 지방이 많지 않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도 느끼함이 되게 천천히 오네요. 계속 먹을 것 같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1년 미만 뭐 어린 양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낼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다고 나는 보여주거든. 근데 야, 이 고기에서도 그리고 굽기 이런 전체 조화에서 이 맛을 더 끌어올릴 수 있구나, 이것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네. 야, 양고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와, 정말 맛있는데. 지금 구워주시는 부위 이제 숄더랙. 숄더랙은 이제 목심 쪽과 윗등심의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리 자체가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는 완전 만석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한 두 테이블 정도씩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겠지만 조금 더 한가할 때 오면은 거의 1대1로 케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럽다. 와, 살코기 쪽의 매력도가 되게 높아.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등심이나 안심 쪽 먹으면 이 정도로 풍미가 나진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심심한 맛이 아니에요. 담백하지만 자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되게 묵직합니다. 그리고 양지방이 소고기, 돼지고기 지방보다도 덜 묵직해,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식감도 뒤지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매력이 있고 정말 좋네. 처음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고 양고기 집들이 다 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 이거 진짜 센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숄더랙이라서 씹는 맛이 있어요. 씹는 강도로 봤을 때는 소고기 부위 중에서 딱 그냥 윗등심 정도 식감이다. 평소에 부드러운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질기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 소고기 중에서도 막 갈비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드시면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고구마 소추 같은 거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이야, 자, 코쇼맨이고요. 냉소바 느낌의 유지코쇼가 들어있습니다. 수연소면이라고 손으로 늘려서. 아, 네네. 그러니까 일반 소면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밸런스가 진짜 좋다.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들어갔을 유지코션을 저희가 매년 직접 만들어요. 아, 약간 장 담그듯이 계속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제품보다는 조금만 넣더라도 퍼지는 향이 제일 퍼지더라고요. 향이 정말 좋아요. 향이 정말 좋고 소면이 그냥 부드럽게 녹아버리는 식감이 아니라 꼬독꼬독해가지고 식감에 재미가 있습니다. 산미도 있고 거기에 그 찔려 같은 그 맛의 그 감칠맛도 있어요. 마지막에 딱 눌러주기 좋은 맛입니다. 자, 다음 프렌치렉입니다. 마지막이네요. 프렌치렉 부위는요 알등심하고 새우살이 살짝 붙어있는데요, 돼지고기로 따졌을 때 등갈비가 붙어있는 등심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프렌치렉은 육색이 그냥 거의 한우 암석급 정도 되는 육색이에요. 더 키우면 엄청 진해지겠다. 아, 진짜. 와,
지금 보면은 저 프렌치렉에서도 지금 세 부위로 나눠져요. 갈비쪽하고 알등심쪽하고 마지막 저 지방 부분, 저 클라이막스거든요. 부위에도 그 순서와 기승전결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알등심 부위 쪽 먼저 먹어볼게요. 부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등심 한 채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거든요. 구간마다 그 식감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새우살 붙어 있는 쪽인 것 같다, 살짝. 새우살 쪽은 그냥 녹아버리네. 근데 지금 프렌치렉을 먹어보면은 확실히 숄더렉보다는 향이 약해. 근데 아마 대중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긴 할 거야. 왜냐면 부드러워. 양에서 나는 향도 좀 덜한 편이야. 덜해. 굉장히 부담 없는 부위야. 뜯어지는 느낌이 달라. 갈비살 쪽은 또 향이 진해. 프렌치렉은 딱 뜯었을 때 부드럽게 쫙 뜯어지니까 대중적으로 거의 호불호가 없는 부위입니다. 피니쉬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방이죠. 아, 향 진하다. 그냥 먹으면 지방 먹고 있다는 느낌보다도 약간 부드러운 살코기 먹고 있다는 느낌? 부담 없는 양 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지방에 이 기름기가 있거든? 다 해가지고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이거 난리 나겠는데 뭐.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미 이 안에 양고기 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양파 단맛, 대파에서도 나오는 단맛과 감칠맛이 섞이면서 거의 완전체가 됐거든요. 그냥 지금 이렇게만 먹고 있는데 웬만한 볶음밥보다 맛있네요. 기름져가지고 맥주하고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냥 이거 하나 해서 맥주 하나 시키면 원샷 한다. 아 진짜 누룽지 먹는 느낌이다. 보리차로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깔끔하고 절제돼 있고 속 달래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치류 장단점 분석입니다. 이치류는 국내 4%식 양갈비의 선두주자이면서도 그 명성만큼이나 근본 있는 업장의 강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 대부분의 양갈비 전문점들이 호주산 어린 양고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맛의 기준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일정 수준을 가진 업장에 방문하면 단순 맛 차이만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류에서 먹었던 양고기는 원육의 품질이나 보관 상태도 좋았고 그릴링의 디테일에서 오는 섬세한 맛과 찬이나 소스 등의 조화에서 두세 끗 이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문한 부위마다 굽는 방식과 커팅을 다르게 한 점에서 각 부위가 가지고 있는 식감의 장점이 부각되었고 양고기의 특유 풍미가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또한 반찬부터 소스의 퀄리티, 사이드 메뉴까지 대부분 업장에서 손수 만든 깔끔하면서도 수준 높은 맛으로 양고기의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느끼함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곳에서 필수 추천하는 생맥주도 기존의 생맥주들과 차별화가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우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의 분위기와 직원분들의 에너지 넘치는 접객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치류에서 사용하는 양고기 원육이 대중적으로 크게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특유향이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평소에 양고기 향 자체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크게 특색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양고기 부위마다 지방의 함량이나 근육 특성에 따라 맛이 심심한 부위도 있고 식감이 강한 부위도 있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호불호는 존재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점은 전체 바테이블로 단체나 가족 단위 손님은 식사가 어렵거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았고 그릴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 만큼이나 피크타임 서버분들의 역량에 따라 손님들의 만족감이 크게 좌우될 것 같았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단점을 제외해도 제가 여지껏 맛본 양갈비 전문점들 중에서는 현재 이치류가 가장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본질에 따른 강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평소 양고기에 안 좋은 인식이 있으셨다면 아마 이치류는 그 인식을 충분히 깨트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구경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